오늘 저희 개인 게임 한 번씩만 가보도록 할게요. 제 자리에서 하나, 셋, 셋. 자, 게임 한번 해볼게요. 다시 시작! 게임 원, 투, 쓰리, 차, 차, 원, 투, 쓰리, 차, 차, 원, 투, 쓰리, 차, 차, 원. 스쿼트 쓰리, 차, 차, 원, 투, 쓰리, 차, 차, 원, 투. 3, 2회만 하고 롤세이션 할게요. 2, 3, 차, 차, 1, 2, 3, 피스, 리셔스, 2, 3, 차, 차, 1, 2. 자, 터닝 하우스는 항상 보시면 2, 3까지 4도 하시고 보여줘야 돼요. 근데 만일 4도 터닝이라는 거는 룸바나 차차차는 체중이 이동이 앞으로 가 있는 상태에서 그만 터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만일 실수하시는 게 2하고 어느 발로 도시 이렇게 해서 왼발로 돌아서 놀랐네요. 아니에요. 2 오른발까지 가서 손이 오른발로 보내셔야 돼요. 항상 어떤 방향이든 간에 한 번만 처음부터 쭉 한번 해보고 우선 맞춰볼게요. 시작! 2 3 차차 1 2 3 차차 1 2 3 차차 1 스쿼트 3 차차 1 2
차, 차, 오, 다시 한 번 더. 둘, 다시 돌아오죠. 차, 차, 코. 그렇죠. 스파턴도 마찬가지. 네, 아니죠, 아니죠. 자, 보세요. 스파턴도 지금 여러분 잘하는데 스파턴 할 때도 한번 내뱉어주세요. 자, 자, 5번. 내뱉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도 다시 자, 5번. 투 하려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보통 그렇게 되게 되다 보면 자, 자, 5번. 투 이렇게 굽혀서 넣으려고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더 안 좋아요. 무조건 힐려고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자, 자, 5번. 톡 내려놓으세요. 그렇죠. 맞아요. 잘했어요. 굿. 다시 한 번 더. 다시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스파턴 오른쪽 겁니다. 시작. 자, 자, 5번. 툭. 3. 자, 왼쪽으로. 2. 3.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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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리를 펴신 건 좋은데 여기는 다리를 꽂아서 펴는 거랑 꽂아서 펴는 거랑 자, 스윙스윙. 다리 한번 보여주세요. 네, 밟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랑 밟고 쭉 앞으로 보내는 거랑 요걸 하셔야 돼요. 앞으로 보내는 거랑 하셔야 돼요. 앞으로 보내는 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스파턴 할 때 많이 가면 안 돼요. 절대. 많이 가면 안 돼요. 짧게 가야 돼요. 쭉 언더헌턴 잡으세요. 언더헌턴도 여러분들 스파턴이랑 언더헌턴이랑 되게 비슷하죠? 그렇게 되면 쭉 쓰리 차차 언더헌턴도 짧게 가요. 근데 이거를 차차원 많이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많이 가게 되면은 그 다음 동작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단추 잘 끼우기 위해서 이것만 스파턴 돌 때 작게 돌고 앞으로 내미는 거. 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자 스파턴만 쭉 하고 돌아볼게요. 그렇죠. 완전 좋아요. 준비, 준비. 시작 and two, three and 차, 자 one two, two, three and 차, 자 stop. 자 여러분 제가 하는 거 보고 여러분 하세요. two 앞으로 보내줘요. 다시 앞으로 보내주신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two 요거는 아니에요. 다리 펴는 거지만은 그래서 따닥이라는 느낌이에요. 자 다시 여러분들 준비. 시작. 나가! 3, and 차, 차, 1, 나가! 3, 차, 차, 5, 나가! 3, 차, 차, 5, 좀 더 앞으로 가주시고요. 네. 자, 그럼 연속으로 한번 해볼게요. 오른발 뒤로 가면서 나가니. 준비, 시작! 나가! 3, and 차, 차, 1, 2, 3, and 차, 한 번 더! 나가! 네, 스팟, 스팟, 나가! 그렇죠. 자, 원, 자, 쓰리, 자, 원, 자, 원, 자, 쓰리, 자, 자, 원. 이거 스파턴 하셨을 때 지금 따닥 하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안 되는 요인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계속 바디가 뒤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차차는 계속 뭔가 나가려고 나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면 음악이 너무 원체 빠르기 때문에 그 다음 발이 느려지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스파턴 하셨을 때 계속 체중이 여러분 왼발에서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올라가는 게 너무 버거워져요. 그래서 따닥 하시기는 하시지만 내 가슴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가슴이 어디가 앞에 있어야 될까요? 왼쪽 오른쪽 따닥 했을 때 그렇죠. 오른쪽 바디가 앞에 있어요. 근데 이 오른쪽 바디가 오른 다리에 얹혀졌다고 생각하고 포워드 자세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따닥하면서 어떻게 되시면 이 누워요. 그럼 그 다음에 어우 너무 버거워 보여요. 다시 보세요. 계속 앞으로 싸락 이렇게 있어야 자세 어때요? 너무 튀어나가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쓰리 그 다음 뒤리고 자차 원 이렇게 해주셔야 해요. 아시겠죠? 한 번만 해볼게요. 그러면 그거 우리 포워드 지켜가면서 자 천천히 따라 탁! 이때 그렇죠. 오! 오케이. 그렇죠. 이렇게 앞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쓰리에 넘어가요. 자, 자 한 번 더 앤! 따라! 자, 잠깐만요. 오! 넘어가는 건 잘했는데 머리 돌리면 안 돼요. 뭐가? 뭔가 지금 여러분들이 뭐 안 들려 안 들려 뭐라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살짝 그래서
여러분 시선만 시선만 잘 보지 마시고 머리 하시는 건 좋은데 시선만 위에 보세요. 자, 또 스파터 시작. 큐 시선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